우리가 예배가 폐쇄되고 예배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고 결국 이러다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까지 이르는, 벌써 이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까지 이른 자들도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1년 동안에 그런 사람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아직까지 완전한 단절은 아니겠지만, 자칫하면 결국은 이러다가 1년, 2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 완전한 단절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큰일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죄종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방역 당국의 말만 듣고 그냥 바로 그걸 수용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그 시행명령이 떨어졌어도 빨리 그 비상연락망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방역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각 교단들 모여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빨리 그 연락망이 전화로 요새 하면은 1분 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빨리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라 해야 되죠? 수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수습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교의 전략의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도 공무원이 왔다 갔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이 왔을 때, 애당초 1년 전으로 돌아와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이 교회에 몇 명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했을 때는 그때는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총회에서 아니면 지방의 노회에서 이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건 우리 교회 개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했다면 그들이 바로 교회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갔냐? 총회 본부로 갔죠. 그럼 총회 본부로 가면 적어도 우리 개교회 각 교회 목회자들보다 총회 교단장들, 총회장들은 벌써 영성이 틀립니다. 그럼 그들과 대화했을 때는 이 벌써 협상 테이블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문을 띄워서 이만저만해서 방역당국이 이러니까 각 교회, 우리 지방의 산하교회, 노회 산하교회들은 이 지시에 따라주기를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고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개교회가, 우리 교회는 2만 명이니까,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니까 알았습니다. 방역하죠. 그리고 혼자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렸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오류가 되고 지금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져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중심,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예배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중시했단 말입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중시했기 때문에 세상 눈치를 봤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야 되는데 세상의 분위기를 봤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되어 갖고, 아, 교회도 별 볼 일 없구나. 아, 교회 방역 조치가 내려지니까 정말 엄청난 저항이 생길 줄 알았더니 바로 문을 닫아버리더란 말이죠. 방역 당국자들이 엄청 놀랐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것을 사람의 교회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어야 교회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전을 주장하셔야 교회인데 사람만 있으면 교회된 줄 알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우리 잠깐 헤어졌다 만납시다 이런 쪼로 했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사람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한 기도 속에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그거를 행정적으로 해버렸어요. 행정적인 처리를 중에서 여러분, 큰 교회 부흥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을 잘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목회 중에 목회의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그 목회의 한 파트가 행정이 있거든요. 그 행정을 잘해야 교회 부흥되는데 놀라운 한 면을 이 지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행정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데까지 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주의종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직분자들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기도할 마음이 없고 아직도 더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주의 종들과 묻는 직분자들이 아직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으려고 막연히 지금도 코로나 언제 끝나지? 아유 빨리 끝나야 밥 한 끼 먹을 텐데 이런 물론 이제 제가 아주 이렇게 격화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조에 있는 그런 주의종 직분자들 성도들이 아직까지 있는 한은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것의 단절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여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자리 그 속에 내가 들어갈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중심으로 내가 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나가랍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거기에 내가 들어갈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탈자 하나 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탈자 하나 없이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